마음에서 마음으로. 요즘엔 많이 회자되지 않는 말이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개발과 성장만을 최고의 국가 기치로 삼던 시대에 여기저기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. Boys be ambitious.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. 이 말의 출처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. 윌리엄 클라크라는 미국 정치인이자 대학 교수가 1876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초청으로 당시 홋카이도 농업대학의 설립 책임자로서 일본의 학생들에게 한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말은 향후 일본의 국가적 모토가 된 것인데요. 조금 더 자세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말은 그의 연설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꿈과 야망을 갖되 무엇을 위한 꿈과 야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.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. 부를 위하거나 자기 권력의 확장 또한 덧없는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닌 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꿈을 가져라. 꿈과 야망도 좋지만은 그 의미와 목적성은 뒤로하고 국가적으로 첫 문장만 강조한 나머지 일본은 주변 이웃나라들에게 엄청난 역사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. 정치인들의 야망, 대권 도전, 공천권 시비 등 우리는 수많은 꿈과 야망들의 범람을 보고 살지요. 권력욕과 금권욕 그리고 명예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꿈과 야망이 빛나는 참된 소년 소녀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돼야 할 텐데요. 마음에서 마음으로.